아니면 어떻게 미국 여기 왔는지, 어떤 지금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이번에 NJCU로 고맙기 교환학생 과정으로 온 유지원이라고 하고요. 먼저 제가 여기 NJCU에 오게 된 과정은 학교, 저희 학교 세종대학교에서 NJCU와 자매 결연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파견이 되었고, 특히 동부로 오겠다 생각을 한 거는 여기 교환학생으로 차 없이 생활할 거니까 이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특히 뉴욕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뉴욕에 가서 자주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될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환학생 과정이 끝나고 이윤수 교수님 연구실 밑에서 현재 VR 기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윤수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계기는 이제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이윤수 교수님과 계속 커넥션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교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태스크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그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무인 지능 기전 공학부라고, 이름이 어려운 학과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무인 자동차 기기를 개발하는 학과예요. 제가 특히 개발하고 싶은 거는 엔드 디바이스에서 엣지 컴퓨팅을 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일하려면 이제 한국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조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도 젊지만 조금이라도 젊어진다면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영어를 많이 공부하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미국에 나와서 이 생활 영어를 하면서 이제 내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갖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하고.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관심 분야가 티셔츠에 나오는 저 차가 무슨 차죠? 되게 스포츠카 앞에 그 위에 무슨 엔진. 차를 보고 산 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디자인 예뻐가지고. 아 VR이면은 뭐 VR도 너무 광대해요. 뭐 그건 아닌데 테크놀로지인 것 같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VR을 써서 뭘 하고. 네, 지금 VR 기기를 이용해서 특히 그 물류 시스템을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VR 기기로 미리 그 경험을 하고 직접 이제 실무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와주는 시뮬레이션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웨어하우스 창고 시스템에 집중을 해서 학생들이 뭐 기기를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렉에 물건을 옮기고 이런 과정을 실제 VR 환경에서 해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